국회 국정감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무위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사모펀드 사태와 현 정권 간 유착 의혹을 놓고 집중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신경전은 오늘 오전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양당 모두 검찰을 향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유는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고위 인사들 이름까지 줄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출처가 불분명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검찰이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맞붙었습니다. 이런 식의 공방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서류 접수 과정에서 지나치게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녹취록 하나를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일 뿐 특혜는 없었고 또 외압설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양측 간의 더 본격적인 공방은 펀드 판매사 수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내일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욱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밖에 눈에 띄는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감에서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위원장은 당장 전세대출을 막으면 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서민의 피해 없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